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또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드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늘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자주 쓰는 말이 말세다. 이제 말세다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2000년 전에 이걸 썼는데 그때도 이 말세의 증상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시대가 언제가 되었건 간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거짓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덴마르크라는 나라에 키에르케고르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냐면 이 기독교의 진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신앙에 대한 믿음을 철학적으로 잘 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만 이 빛과 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철학 사상과 그 시대를 주도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이 영적인 싸움에 영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같은 경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사상이 우리를 잡아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누구나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이거는 내 취향이니까 타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나가는 그런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과 사사기 시대 그런 사고방식이 있죠. 근데 19세기 덴마르크는 또 다른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철학의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 완벽한 답을 내서 철학을 이제 자기에서 철학의 역사를 끝내겠다라고 생각한 교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이 사람의 철학은 뭐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냐면 헤겔은 이 피조물, 이 창조된 세상과 창조주 하나님, 이 건널 수 없는 갭이 있잖아요. 초월하신 하나님과 내재적인 세상을 하나로 엮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의존하고 있고 세상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도 변한다.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완벽해지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철학 사상이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오늘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프로세스 띠올로지 같은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헤겔 철학이 아주 그 판을 치던 시대에 키에르케고르가 살았어요. 이 뭐가 나쁘냐면 이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다 엮어버리려고 한 거거든요. 큰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 안에는 세상과 하나님이 있다. 근데 세상과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고 하나다. 하나님은 우리랑 엉켜있다.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철학으로 옮겨냈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덴마르크의 교인들이 그 사고방식에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덴마르크는 기독교 국가 아닌가? 그러면 내가 덴마르크에서 태어났으니까 기독교 국가의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나는 딱히 뭘 안 해도 당연히 천국 가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상관없고 그냥 내가 교회 출석하고 있다. 교회 멤버십 목록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다. 그거를 생명체계랑 혼돈하는 거예요. 내가 덴마르크 사람이고 내가 교회 멤버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덴마르크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동시에 기독교 기준 자체가 굉장히 타락을 해버리고 그거를 키에르케고르는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시스템 뒤에 숨지 말라.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갔다고 해서 그게 단줄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거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그 가운데서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교회 나온다 해서 또는 우리가 뭐 설문조사할 때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할 때 예, 저는 복음주의 아니면 저는 뭐 개신교 이렇게 체크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사상은 잘못된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신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이 말세라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 그 중에 모르는 사람들 많다고 하셨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굉장히 조용하게 그렇지만 치명적으로 파고드는 사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 멤버십도 중요하고 물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고 물론 누군가 너 종교가 뭐냐 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다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 다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따르려는 참된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 말세에, 이 어려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자기도 당해봐서 알죠. 자기가 이제 바울은 끝까지 와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을 날을 얼마 안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레이스를 다 끝낸 상황이지만 디모데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 앞에 그 험난한 길이 많이 놓여져 있는데 이제 그걸 갈 생각하니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디모데에게 그 길로 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내지는 않죠.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조언하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3장 말씀에는 이제 이 말세의 증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안에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 교회 안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디모데는 그들을 떠나서 진리의 편에 선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5절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마치 19세기 덴마르크 기독교인들과 같이 주일날 교회 나가요. 헌금도 합니다. 설문조사할 때 나 기독교인이다 라고 체크박스 쳐요.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읽을 때 이제 좀 마음이 순수하신 분들은 나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나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인가? 이렇게 고민해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선 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어쨌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가끔씩 무너지고 또한 이러한 면들이 종종 보이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마음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이야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위험한가?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여자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냐? 항상 배우고 있긴 해요.
성경 공부 반도 들어가고 주중에 이런 뭐 교구 모임 같은 데도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삶의 모습에 죄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욕심에 끌린 바 된 사람들이다 6절에 써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었으나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경건의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저는 예수님만큼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부활 육신을 입기 전까지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에도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좀 많이 스트러글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심지어 집에서 막 따로 막 교재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더 가서는 신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더 하나님 알고 싶어서. 그런데 다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신학교까지 갈 수 있으면 가서 공부하면 좋죠. 근데 그런 것과 동시에 마음의 변화와 삶의 거룩함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여전히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유혹하는 게 그 대상이 이런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묶여있는 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죽는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지역교회 또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학교에 와서 이상한 사고를 퍼뜨리다가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정확히 알아내요. 이 사람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아직 죄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살살 유혹해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진리에 대적하는 편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러한 악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돌이키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단순히 행동만 한다고 해서 거룩함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해서 헌금 잘한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과 전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대면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의 경건의 능력이 참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타겟이 되어서 같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엔 또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매번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이게 안 좋은 예라는 거 이미 이제는 아시죠? 얀네스, 이 얀네와 얀브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 혹시 이 이름을 아신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 얀네와 얀브레가 여기서만 나와요.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얀네와 얀브레라고 말하면 디모데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아주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바로를 찾아가는 사건이 있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파에 있었던 왕궁 마술사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던 조금 경건의 모습, 좀 뭔가 능력의 모습이 있어서 자기들도 어떻게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긴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어떻게 물을 피로 조금 변하게 하기는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완전히 뭐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악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하고 모세가 한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를 봐서 알지만 얼마 못 가죠, 이 사람들. 머지않아 그들이 얼마나 거짓 가운데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들은 어리석음이 드러났죠. 그게 이제 구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가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게 출애굽기에서도 정확히 나오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얀네와 얀브레의 뱀을 집어삼킵니다. 진리는 결국 빛나게 돼 있고 거짓은 결국 어둠이기 때문에 진리의 빛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타깝지만 그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한 번에 어둠을 물리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길 원하셨죠. 그러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과정을 날마다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진리의 빛이 왔는데 아직도 어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 정확히 알죠. 출애굽기도 첫 번째 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만으로도 만약에 얀네와 얀브레가 뭐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 아니면 바로가 마음을 두려워서 그냥 출애굽시켜줬다 그러면 한 번에 끝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일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이제 미래에 다시 우리를 심판하시러 내려오실 텐데 그때까지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거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는 할 일이 주어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변질시키지 않으며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버티고 있으며 어둠 가운데 빛의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맡은 책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역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절에 나온 것처럼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들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그들을 닮아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현혹돼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끝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파지티브한 쪽으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쭉 말씀인데, 먼저 이렇게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진리의 편에 선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바울이 몸소 보여줬고 그거를 리뷰해 줍니다.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진리의 편에 선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 아주 디테일하게 써줬어요. 그거 제가 계속 강조한 얘기지만 분명히 핍박이 있다는 것이,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핍박이 없이 진리의 편에 섰다면 뭘까요? 그게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있는데 어두움이랑 빛이 공존한다? 둘 중 하나겠죠. 어두움이 없거나 빛이 빛이 아니거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두움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면 옵션은 하나밖에 안 남았죠. 애초에 빛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으면 어두움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가 생명의 길 가운데 서 있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악한 마귀들의 편자들이 우리를 분명히 공격할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선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이 그 핵심 내용 중 하나예요. 세상에 너무 타협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19세기 덴마르크의 기독교인들처럼 세상과 교회가 분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마치 헤겔이 만든 것처럼 그 부정한 연합, 하나님과 세상을 엮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 괴리감이 없는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섞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선 자와 세속의 편에 선 자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일단 다 꼬여버렸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위탁하신 그 복음을 순결하게 끝까지 지키고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담대합니다.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틀 전 금요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묶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면. 다행히 바울은 좀 더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부터 17절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는 자들을 내팽겨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 날개 아래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부모 없는 아이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전통과 바른 가르침이죠.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디모데를 바르게 나아가게 했죠. 우리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는 성령님께서 2000년 동안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그 이단 사상들을 공격하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르쳐주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리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이런 문장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교육 시스템 같은 게 설립이 된 거죠. 물론 그게 뭐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디모데에게 바울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스승님들을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게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이 타인에게 이렇게 보여지면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깎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한 내 신앙생활이 타인의 신앙에 선한 영향을 끼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배운 것처럼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스승들 또는 동역자들에게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 전통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 바울급인 사람이 와도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결국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도일 뿐이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걸었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신발 끈조차 묶을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전통과 가르침을 주신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기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말세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며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르침과 교회 도움이 유익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도 늘 말씀에 대조해서 확인할 책임이 있고 우리가 가르칠 때도 이게 정말 말씀에서 나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나온 얘기인가를 분별해서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다가 내 거를 가르치게 되면 이 진리의 스판에 대적하는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배울 때 그냥 사도 바울의 마음, 자기 그 개인 생각을 마음대로 한 걸 배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고 그 무엇보다 어떻게든 구약과 신약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서서 바른 길로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런 것을 배웠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게
디모데를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말씀과 교회가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세에 이 거짓된 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복음의 편에 서서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혼자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고 그 밑에 가장 기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칠 텐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특히 한국교회는 너무 분주해요. 뭐 주일날만 되면 전도사들, 목사들 정신이 없어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뭐 어떤 데는 7부 예배까지 드리고 그것도 다 끝나고 나서 밤 9시에 또 뭐 교역자 회의를 한대요.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벌써 새벽 다 돼 있고 뭐 되게 분주해요. 뭔가 일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과연 몇 프로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세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임무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없이 나머지만 분주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 별탈 없이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임팩트를 주지 못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임무는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순수하게 잘 지키고 세상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공격할 때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를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다 좋아요. 뭐 다른 뭐 사역 계획, 뭐 전도 스트래티지, 뭐 이런 회의,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가 없이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알아서 따라오는 것이 이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간직하고 지키고 선포하는 일을 주셨는데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 권면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교회의 바른 가르침, 말씀 위에선 그 바른 가르침,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서, 진리의 편에 선 자로서 끝까지 복음을 품고 그것을 지키며 죽음과 어둠 가운데 놓여진 이 세상에 빛과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편에 서서 아버지 비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